번째 판넬 미들존 19mm로 와인딩 할게요. 우리 고객님께서 조금만 강하게 해주세요 해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파트의 네 번째 오버존은 제가 폴레를 분사를 해서 할게요. 이렇게 네 하시고 수분 조절하실 때 저희들 이 폴리 있잖아요. 폴리 분사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22mm예요. 오버존은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다 끝났어요. 볼륨을 강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빠르겠죠.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10개예요. 앞쪽에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시컬펌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모발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해서 경화도 풀어주고 이물질도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아주 크게 손상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피카에 신제품 나왔거든요. 피라인 쪽으로 그 중에서 P2 제가 건강모 펌제를 아무것도 없이 전처리도 없이 그냥 이 친구만 먼저 P2로 전체적으로 도포했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하고 나서 2차는 제가 피카의 강곱슬용이죠. P1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단독으로 P1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걷어내 주시고요. 자, 어때요? 굉장히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샴푸실에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알아야 또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우리 피카의 물구나무서기 해볼게요. 잘 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의 이제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그래서 피카의 이런 단발도 시컬펌을 한다 해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객님도 지금 뿌리가 많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볼륨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자, 지금부터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예, 요즘에 뿌리 살리기의 대세인데 자, 제가 볼 때는 저희 피카의 이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히 많이 살면서 네. 고객님도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자, 16mm예요. 16mm로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서 그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자, 다시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살아요.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대로 내가 난 모발, 그 모발 방향에 따라서 그냥 뿌리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오래 가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판넬로 나눠서 우측 판넬 먼저 시작할게요. 우측에. 자, 제가 세 판넬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뿌리를 살려놓고 앞쪽은 제가 먼저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유니언 노트 들어가 있죠. 요거는 뭘 할 거냐면 오늘 저도 배웠어요. 아이유처럼 앞머리 이렇게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또 여기가 비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곱슬거리게 해놓으면 훨씬 더 여기가 이렇게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귀엽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고객님한테. 네, 요즘 트렌드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19mm. 19mm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고객님들도 보면 저희가 제가 막 아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알려주세요.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예요 하고요. 그래서 또 배우게 되네요.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도 지금 제가 19mm로 와인딩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객님 너무 짝 붙어서 싫다고 하셔서 약간 우리가 C컬에서도 조금 더 볼륨이 있는 C컬을 원하셔서 제가 지금 19mm하고 2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너무 쉽죠? 네. 피카이 롱, 아이롱은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이 하시기에. 네. 자, 연화도 쉽고, 와인딩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19mm 첫 번째 판넬이에요. 네. 수분 한번 조절하시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천천히 약간 이렇게 디스커넥션이니까 여기서부터는 2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빠지는 게 없겠죠.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은 22mm예요. 22mm로 제가 또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자, 이렇게 하고,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는 제가 지금 온베이스 쪽에서는 제가 지금 16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온베이스 쪽에서는 16mm로 이렇게. 네. 자, 16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19mm거든요. 그러니까 미들존은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판넬이에요.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 자. 와우, 엄청 길죠? 네, 이렇게 하니까 빠른 거예요. 피카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 미들존.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제가 19mm로 와인딩 할게요. 우리 고객님께서 조금만 강하게 해주세요 해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백파트도 지금 세 번째 판넬이에요. 네. 우리의 피카의 그 새로 나온 피라인의 펌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백파트의 네 번째 오버존은 제가 자 폴레를 분사를 해서 할게요. 이렇게 네 하시고 수분 조절하실 때 저희들 이 폴리 있잖아요. 폴리 분사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22mm예요. 오버존은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백파트 쪽에 네 번째 판넬, 이렇게 네 개째 와인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끝났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C컬 펌도 이런 식으로 볼륨을 강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빠르겠죠.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10개예요. 앞쪽에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제가 샴푸를 했어요. 하고 저희 피카에 있는 마스크로만 가볍게 헹구고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재밌죠? 아이유의 잔머리. 고객님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또 C컬이 예쁘게 됐어요.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 뿌리도 제가 보니까 많이 살았어요.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됐어요. 보시면, 네, 한번 볼게요. 네, 어때요? 예쁘죠? 네, 볼륨감도 많이 살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영어 선생님이시거든요. 예쁘죠? 자, 예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흡수율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원장님들 샵에 알칼리 샴푸가 있다면 알칼리 샴푸를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피카에 아쿠아프로틴 A로 하면 경화도 풀어주고 또 모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 주겠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샵에 이런 단백질 샴푸가 있다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요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